자, 여기가 지금 맥버스티 아파트. 나우가 4, 8pm, Sunday, September 8, 2013. 자, over there, 요거. 워싱턴 DC 파킹이라, 저거. 자, 여기가 워싱턴 DC. 맥버스티 아파트. 아이고, 이게 제가 오마가 올드 타운 트롤리 저기 있고. My message to international course. 더 진짜 더 큰 마야지. 올드 타운 트롤리 워싱턴 DC. 투어버스. 아이고. 자, 그래서 아이 돌지만 하니 IM different이라는 거. 지금 메가 야트 디자인도 지금 이제 제트 엔진. 아이 오픈도 제트 엔진 컨셉트. 자. Kind of 이제 그 프론트 휠 컨셉트. 프론트 휠 컨셉트. 제트 엔진을 갖다가 리얼사이드나 리얼사 제트 엔진 리얼사이드로 간다는 건 이제 메가야트 100m 빅사이즈 110m 200m 그런 휴즈 빅이니까 리얼사이드 푸시하고 헤비니까 또 근데 이제 그 스트랜드 크래프트 166 버전 서처 버전은 이제 뭐냐면은 프론트가 베르라고 프론트 kind of 에크라노 플레인 버전 에크라노 플레인은 라이트웨이트잖아 그지? 라이트웨이트고 에크라노 플레인 보면은 그 프론트의 그 보사이드로 4엔진 4엔진 되죠. 그리고 리얼 윙에 이제 2엔진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에어플레인은 라이트잖아. 웨이트가 에어플레인은 이제 컨셉트가 라이트 컨셉트라고. 그거를 리얼 사이드에서 푸시를 하게 되면은 허리 고노 해보 버든이거든. 허리.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디펜던트 사이즈 앤 웨이트라고. 그래서 이제 프론트 리얼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스트랜드 크래프트 166 버전은 거기다가 제트 엔진을 하게 되면은 프론트가 베르다 이거지. 프론트가. 왜냐면 스피드가 크드비 머치 하이어거든. 위드 제트 엔진 스피드가 크드비 머치 하이어다. 휴즈 사이즈 이 메가야트 버전은 액츄얼리 그 하이 스피드가 좀 임파서블이잖아. 크드 맥이시지만 그냥 just faster than 이 프로펠러 엔진 하이스피드 커넥트 메가야트는 20노트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10은 이제 휴즈 사이즈 프로펠러 갖고 43노트가 맥시멈이라고 근데 어몽 메가야트 지금 이 리파리안 같은 케이스 그거는 이제 지금 75노트까지 나오는데 민원 그거를 3디지스로 카운트하는 거지 3디지 걷다가 이제 제트 엔진을 달았다 그러면은 오버 100노트로 간다 이거지 오버 100노트 뭐 워터 웨이브로 해서 뭐 대열이죠 뭐 휴즈 바이브레이션이다 인사이드 헐에서 그러면 뭐 노프라블럼에서 에어크래프트 랜딩 기어 시스템을 해갖고 워터 스킬을 달라고 했다 리트럭터블 워터 스킬 그러면은 인사이드에서는 노 나라고 이 바이브레이션 나왔다고 진동이 없어진다 말이야 그 컨셉트 그래, 디펜던트 디자인 사이즈 그리고 스피드 버전 그래서 스트랜드 166 버전은 내가 볼 때는 그 엔진 제트 엔진이 프론트로 가는 게 좋다고 프론트 그래서 매니 스몰 엔진 그런 식으로 에크라노 플레인 버전 4엔진 4엔진이잖아 지금 그 베리F도 지금 더 버전으로 나왔거든 베리F도 보면은 베리F도 보면 디자인이 맨인데 그게 지금 보면은 보면은 그 그것도 보사제 3-3가 있고 8-8이나 4-4가 있고 6-6가 있나 그래 그 피처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베리F도 프론트라고 휴즈 사이즈 그 25 110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플라잉 버전이니까 프론트로 가지 그게 만약에 메가야트 버전이니까 세일링이다 그러면 리얼 사이즈가 베르거든 그런 컨셉트 내가 보기에는 그 하여튼 베리F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야. By my idea. 마이 아이디어는 이제 인디펜던트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고 if they are of my idea면 이게 뭐냐. 이게 인스파이어드 아이디어가 될 거지.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 스트레드 크래프트 166를 허리하고 카도 그리고 헐도 그리고 전부 다 블랙풀 바디로 하라고. 블랙풀 바디. 블랙풀 바디. 그 카 있잖아. 카도 블랙풀 바디. 부가티 칼리벨 부가티 포덱스도 블랙풀 바디 그리고 그 벤츠 스프린터 RB 있잖아 2014
그거 2014 벤처 스피드 아직 보면은 이제 매니 컴퍼니가 있어. 그러면 그 디자인의 그 어드밴티지를 콜렉트 갖고 하라고. 배드는 그 시트베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 프로페인 일렉트릭 레인지 있잖아. 그걸 하면 되고, 샤워다 하고. 그래갖고 그 배드를 갖다가 시트로 하면 이제 그걸 테이블로 쓸 수가 있으니까. 테이블 세다가 있으니까 버치 배로 쓰셨어요. 윈도우는 이제 오토 저게 되고 오르메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커튼 인사이드는 이제 그 그 파이프 같은 걸로 아웃사이드에서 못 열겠고 파이프를 갖고 도어 락하고 파이프 락까지 다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이제 락을 갖다가 햄머로 히트하면 오픈돼 버리거든. 햄머 디바이스 햄머로 히트하면 그 락 디바이스가 오픈돼 버린다고. 그러면 도어 오픈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갖고 파이프 이제 락 딱 하는 거야. 스테디하게 도어도 드라이버 시트하고 빵빵거리지 길어버려. 버스지 길어버리고. 바이오닝에서 저거는 이제 블랙들은 바이오닝에서 스모글링하고 인베이션 하려고 하는 거야. 좀 비추어만 저거 토로리 크리미널이거든 저거는. 폴리스 마싱스 대표가 서포트 되네. 힌맨이거든. 힌맨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카도 벤츠 스프린터도 왜 그 패신저 시트 드라이버 시트 있잖아. 그거 스틱으로 오픈되잖아. 거기도 이제 저 파이프 같은 걸 락 쫙 풀링하고 락 딱 하는 거네. 그 시스템 다 하고. 저 블랙은 토럴리 크리미널이야. 완전. 그리고 이제 그 나가 4:14 PM 프로포션 나나네 투어. 그거 이제 퀵클릭 피니치 하고 이게 뷰티플레이디 가면 막 블랙들이 잘라 시작하거든. 마이 메시지 투 인터샷 코트 절친스버 킹마야지. 그래서 이제 일단 벤츠 스프린터 블랙 프로파디 블랙 프로파이에서 쫙 하고 지금 윈터가 타임이 오니까 휘클리가 된다고. 스노스톰이잖아. 야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가서 딜리버리하고 또 다시 US로 와가지고서 USA 너던 US 글로 해갖고 시애틀로 가서 시애틀에서 이제 밴쿠버 패스 해갖고 앵커리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갖고 그래갖고 이제 직접으로 해갖고 해야 돼. 허리 갖고 와. 허리 빨리 갖고 오고 퀵클릭 프로덕션 들어가라고 블랙풋 빠지니 벤처 스프린터 4x4 하이브리드 디젤 딱 해서 그것도 뭐 저 목소리 집어넣으려고 어라한테도 라우드리 톡하잖아. 블랙은 anyway 이건 크리미널 걸레 쪽으로. 그리고 뭐 터보도 있어. 하이브리드 디젤 터보 나와주고 그리고 벤처에서 그 벤처 멤버십 카드 그런 거 하고 RB 그 로드 사이즈 서비스 카드 그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고 가 RB 맵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트랙 비전 세텔라이트 TV 인터넷 세텔라이트 폰 그래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뭐야 셀폰도 그 세텔라이트 셀폰 있잖아 3 갖고 와 3 세텔라이트 셀폰을 갖다가 이제 퍼스트 콜러에서 3를 갖고 와 옆에서 이제 블랙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아주 하이튼 디스크가 생겨 와 빈대야 빈대 아주 빈대. 그리고 이제 그 세타라이폰 나이스 해갖고 3 디퍼런 브랜드에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트랙 비전은 인사이드 셀폰으로 하고 인사이드 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뭐냐 하고 카 락하는 거 그거 파이프로 락하는 거 하고 갖고 오고 그래서 대리도 메인인데 내 유튜브 비디오 거기 가면 이제 프로포션 난난의 기어 그 리스트가 있어. 프로포션 난난의 기어 거기 보면 또 이제 메뉴 더 있어.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하라고. 자 머리카락을 올라 갖고 와라.